시카고 불스를 6번이나 우승으로 이끌며 NBA를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로 발돋움하게 해준 농구를 넘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NBA, 아니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농구라는 스포츠를 상징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선수의 이름은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196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마이클 조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농구를 해온 5살 위의 형 레리 조던을 우상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형의 농구 실력을 절반이라도 따라잡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레리 조던의 백넘버였던 45번을 반으로 나눈 23번을 자신의 백넘버로 선택하게 됩니다. 23번을 달고 고등학교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마이클 조던은 전미 최고 대학 선수로 선발되며 1984년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어 NBA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폰서 브랜드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자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최애 브랜드였던 아디다스와 계약하게 해달라고 에이전트에게 요구합니다. 대학팀 스폰서가 컨버스였던 이유로 아디다스를 신지 못했던 대학 시절의 공식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항상 아디다스만을 신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첫 번째 스폰서는 아디다스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디다스에선 소식이 없었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컨버스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폰십을 제안하였지만 아디다스에게 미련이 남은 데다 뭔가 다른 특별한 조건을 원했던 마이클 조던은 쉽사리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피가 말라가던 그의 에이전트는 냉담한 아디다스 이전에 먼저 나이키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키는 육상화만을 전문으로 만들던 비교적 작은 회사였던 터라 마이클 조던은 강하게 거부했고 에이전트는 아무리 설득해도 조던이 뜻을 굽히지 차 결국 엄마 찬스를 쓰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이키와 미팅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나이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상당한 효자였던 마이클 조던은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나이키와의 미팅을 갖게 됩니다. 나이키는 사장인 필 라이트까지 참여하면서 조던과의 미팅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조던의 엄청난 가능성을 짐작한 듯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에게 제시하는 조건의 2배 이상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했고 조던만을 위한 나이키의 기술 에어솔 기반의 특별한 농구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에어 조던이 탄생됐습니다. 아디다스에 대한 웃지 못할 후일담이 있는데요. 나이키와의 미팅 후 곧바로 조던 측은 아디다스에 나이키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전달하며 이것보다 좋지 않아도 좋으니 비슷하게만 맞춰준다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디다스는 조던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NBA에는 2m가 넘는 거인 센터들이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 조던의 키 198cm는 너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디다스에게 선택받지 못한 조던은 결국 나이키와 계약하게 되었고 에어조던 출시 이후 나이키의 매출과 기업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해 1985년 이후 지금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놓친 아디다스는 아직도 후회가 막심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나이키 에어조던의 대표적인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조던 1. 1985년 흰색 바탕에 무난한 컬러의 농구화가 보편화되던 시절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컬러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조던은 에어조던 1을 신고 신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리그 득점 3위, 올스타 선정, 신인왕 수상이라는 맹활약을 펼쳤고 매스컴과 팬들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제품은 조던 시리즈를 사랑하는 마니아층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신발입니다. 강력한 블랙과 레드의 조합으로 브레드로 불리는 이 제품은 당시 NBA 신발 규정에 맞지 않아 금지된 컬러라는 의미에서 밴드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BA 규정상 흰색 바탕 신발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이키가 벌금을 내고 신겼다고 유명한 루머가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나이키의 성공적인 광고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에어쉽의 블랙, 레드 색상이 권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조던 1 시리즈와는 무관하다고 하네요. 또한 이 제품은 90년대 농구 팬들을 뜨겁게 달군 만화 슬램덩크에서 국산의 색이 돋보이는 강백호 농구화로도 유명합니다. 2018년 6월에는 오프화이트와의 콜라보로 마이클 조던의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학교를 상징하는 하늘색을 입힌 파우더 블루 색상과 화이트, 시카고 색상이 추가로 발매되어 큰 이슈가 되었고 작년 2019년 10월 MCA에서 샘플로 공개되면서 발매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던 카나리 옐로우는 많은 유명 매체에서 2020년 말 정도에 발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어 조던 3. 1988년 출시된 이 신발은 조던 윙 로고가 없어지고 점프맨 로고로 대체된 첫 모델입니다. 외장 에어솔을 통해 큰 혁신을 가져왔고 코끼리 가죽 패턴의 가죽으로 매우 훌륭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제품으로 조던 3를 신고 자유투 라인에서 날아올라 덩크를 내리꽂는 모습은 지금의 조던 브랜드를 대중적으로 만든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해 에어 조던 3 서울이 한정 수량으로 발매되어 전세계 조던 마니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에어 조던 6. 1991년 출시된 이 신발은 애니메이션 건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모델입니다. 포르쉐 자동차의 리어 스포일러에서 따온 휠캡과 가볍고 얇은 스판 재질의 설포가 특징입니다.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에게 첫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모델입니다.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300원에 구매했던 그의 첫 번째 농구화로 유명합니다. 2019년 10월에는 트래비스 스캇과의 협업으로 캡터스 잭 올리브가 발매되었는데 반투명 야광으로 마무리된 아웃솔이 특징입니다. 에어 조던 11. 1995년 출시된 이 신발은 나이키 조던 하면 많은 대중들이 가장 먼저 연상하는 모델인데요. 스포츠 슈즈에는 처음으로 패턴트 레더를 사용했고 투명한 클리어 창을 사용해 당시로서 매우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변형과 변색에 취약하여 가장 관리가 어려운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시즌 도중 에어 조던 10에서 11으로 바꿔 신으면서 10번째 올스타, 2번째 올스타 MVP, 8번째 리그 득점왕, 리그 MVP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업적만큼 가장 많은 사람 을 받는 모델로 재발매될 때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조던의 현역 시절부터 은퇴까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에어 조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단한 역사와 농구 전설의 혼이 담겨있는 신발인 만큼 상징성도 상당히 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